오늘 이제 부리송 이제 두 번째 장부 운용 무예 불위 계율 소재 이랬습니다. 대장부는 움직이고 씀에 막힘이 없으니 장부가 움직이고 쓴다, 운용한다, 운용하는 것에 막힘이 없다, 막힘이 없어서 계율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계율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계율을 지키고 범하는 것이 본래 생겨난 바가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저 계율에 묶이는구나 이랬습니다. 지범 본자 무생, 지키고 범하는 것은 본래 생하는 바가 없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우인 피타 금계, 저 계율에 묶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율은 방편이죠, 그죠? 계율이 방편인 이유는 만약에 계율이 실제라면 이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모든 뭐 사상, 철학, 종교 뭐 모든 가르침들은 이거는 안 좋은 거고 이건 좋은 거니까 좋은 걸 해라, 안 좋은 건 하지 마라, 그래야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안 좋은 건 탁탁탁 분별해서 가르쳐주고 좋은 것을 착착착 분별해서 가르쳐줘서 좋은 것은 실천해라, 안 좋은 것은 버려라, 이렇게 이제 잘 분별을 해줘요. 취사간택을 이렇게 대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그 뭐 사상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그곳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곳에서 시키는 건 잘하면 나는 이제 아주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잘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난 이제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거나 그곳에서 좀 미운 사람으로 미운 털이 박히거나 내 스스로도 이제 찜찜하거나 죽고 나서 지옥에 가거나 이제 이런 두려움에 시달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상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어떤 게 좋은 일이고 어떤 게 나쁜 일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게 이제 분별의 구조에서의 일이거든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분별 속에서는 그렇게 어떤 단체를 만들려면, 무언가를 조직하려면 그렇게 우리 조직에서 내세우고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세우고 주장하는 바가 저쪽 다른 단체들보다 훨씬 월등하다, 우리가 훨씬 우수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거 믿으면 안 되고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따라야 돼, 내 가르침이 더 올바르잖아,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것들 가운데 가장 올바른 것을 딱 주장하고 내세우고 교리화시키고 가르침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가르침으로 딱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어디에도 논파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는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세간법이라 그래요. 세간, 세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를 분별해 주는 건 세간의 일이다, 분별의 일이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불교는 출세간법이다 이럽니다. 무분별지다 이러거든요. 무분별, 분별하지 않는 지혜다. 이거를 딱 출세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세간 중에 가장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세간이라는 꿈에서 깨고 싶은 거지. 우리는 이 꿈에서 깨는 거지. 여러분들은 절에 오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진리야, 내가 가장 올바르다, 내가 가장 똑부러진 거야, 내가 제일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무수히 많은 단체와 사람과 스승과 뭐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곳에 가서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곳에 딱 10년, 20년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주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교리도 좀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갈아탄단 말이에요. 다른 교리로, 다른 종교로, 다른 걸로 이렇게 이쪽저쪽 갈아타기를 평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옳고 그러면은요, 절대적으로 옳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옳고 그럴 수 있을 뿐이지,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젠가는 논파되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에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분별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공부라는 건, 이 불교라는 것은 그러한 분별 속에서 가장 훌륭한 분별을 딱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딱 선물로 주어서, 아, 오케이, 이것만 내가 지키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불교에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머물러서 난 여기서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런 착한 순한 어린 양이 되기를 바라는 게 불교가 아니란 말이죠. 불교는 출세간이에요. 출세간. 세간을 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분별이 전부 다 분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그것은 분별의 구조에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이구나. 즉 모양의 세계일 뿐이구나. 허상의 세계일 뿐이구나. 이 모양의 세계와 허상의 세계, 분별의 세계의 특징은요. 끝도 없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비로소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지없이 머지않아 논파가 돼버려요. 과학적인 어떤 특별한 지식을 발견했는데 머지않아 더 놀라운 과학적 지식이 이것을 뒤덮어버려요. 더 훌륭한 가르침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과학이 발전하고 하면서 깨뜨려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게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딱 깨뜨려지고 아 이게 A가 아니었구나 B였구나 해서 B라는 사상을 또 다시 딱 쥐었는데 나중에 돌고 돌아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결국엔 A가 맞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 이 세간법이라는 것은 뭐 하나 딱 부러지게 내가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치 보세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 아니면 저것이 옳다 너무나도 논리정연한 논리를 드러내요. 이게 맞는 이유를 드러내고 이게 맞는 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교수들을 쫙 진열시켜서 그 논리적으로 딱 증거를 들이밀어요. 근데 반대편에는 그 논리가 없느냐 똑같이 있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옳으냐 적게 걷는 게 옳으냐 이게 옳은 측면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많고 또 이 반대가 옳다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것을 투자를 해야 옳으냐 안 해야 옳으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옳으냐 저렇게 가야 옳으냐 뭐 온갖 것들에는 딱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1번을 뽑을까 2번을 뽑을까라는 선거에서 정해진 답이 있을까요? 사람이 저마다 자신이 자신의 어떤 분별의 견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선택할 뿐이에요. 어떤 것이 100% 정답이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흑백 논리 딱 빠져서 예를 들어 내가 찍는 쪽은 완전 절대선이라서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다 어떻게든 내가 절대선인 이유를 막 만들어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찍지 않은 편은 어떻게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영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선택 하나를 하는 것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무수히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시대는 이게 옳다가 어느 시대는 또 저게 틀렸다가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것이 끊임없이 바뀔 수 있어요. 사과 맛을 어떠냐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논문을 쓰라고 하면 사과 맛이 어떤지를 쓸에 대한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사과의 뭐 성분, 영양분이 어떠냐에 대한 논문 얼마나 막 수천 수백 페이지 된 논문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도서관 하나만큼은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그냥 사과를 내가 탁 맛보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개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과를 이제 언어와 개념 속으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거기 무슨 성분이 있느냐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논문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즉 쉽게 말해서 너무나도 심플한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의 일이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다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나름 답이 있을 것 같아서 답을 찾고자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인터뷰를 해달라 했을 때 어떤 분은 예를 들어 뭐 요즘에 뭐 인권 문제, 동서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 전쟁의 문제, 온갖 뭐 다양한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별의 구조 속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다 저렇게 해결하면 좋다 이 방법도 써보자 저 방법도 써보자 거기에 대한 이해와 원리와 구조가 어떻게 돼서 난 이걸 이런 관점에서 본다 저런 관점에서 본다 얼마나 많은 이론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해결책들도 저마다 이야기할 것이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세상의 이제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불교적으로 해법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그 분별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그 아 이거 이 문제는 이게 원인이고 이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답을 내려주는 게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분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거는 이제 분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건 그것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동일하게 어떤 갈등의 문제, 어떤 그 문제도 동일하게 분별의 문제 있거든요. 둘로 나누는 이 분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동일하단 말이죠. 괴로움이 문제가 생겨난. 그래서 이 근원적인 어떤 원인을 깨닫고 그걸 해결하게 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문제를 뭐 사회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지만 그거는 사법계 현재라는 이 현실 세계 꿈의 세계 속에서는 꿈속에서 열심히 꿈을 살아야 돼요. 그 현실에서는 그런 걸 해야 되지만 근본에서는 출세간의 어떤 지혜에서는 다르단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요. 불교는 그 모든 복잡다단한 세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불교적인 지혜를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양의 세계로 들어가면 옳고 그름의 분별의 구조로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로 흩어져요. 막 8만 가지로 나뉘어요. 분별의 세계는. 아니 이게 물맛이 좋으냐 안 좋으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목마를 때 마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분별을 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건덕지가 많겠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우린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 분별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모양의 세계, 그 모양의 세계의 구조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그냥 그 분별 속에서 허우적거리느라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분별의 세계 속에서. 그 둘로 나누는 모든 분별의 구조 그거를 깨뜨려야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환경 문제, 뭐 사람 인권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어떻게 풀 거예요? 전쟁 문제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탐진치 삼독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 국가 간의 이기적인 마음들 어떻게 풀 겁니까? 인류 역사가 이 오래 이어왔지만 그거 다 풀었습니까? 풀 수 있을까요? 분별을 가지고. 그러나 그 분별을 가지고 푸는 노력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그건 그거대로 하되 우리 이 지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분별의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문제 해결 안 된다. 이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각각의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다가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이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려고 국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바꿔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완전한 극락이 왔나요? 눈앞으로 왔나요? 안 왔어요. 왜? 그것은 분별의 구조 속에서의 허망한 꿈 속에서
꿈의 내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꿈속에서 꿈의 내용을 바꾸려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꿈속에서 정치, 경제, 사상, 철학 막 모든 걸 다 손대야 돼요. 제도를 다 바꿔야 돼요. 완벽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완벽한 사상 이론이라고 해서 그게 현실과 또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는 그 모든 분별의 구조 전체가 하나의 꿈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꿈에서 깨고 난 사람이 꿈속에서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갈등의 문제 뭐 온갖 문제들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되나요? 꿈에서 깨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공부가 진짜 놀라운 것이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면 또 내 인생의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벌어야죠. 자식 키워야죠. 명예와 권력 해야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야죠. 친척들 간의 관계도 좋아야죠. 윗집과의 관계도 좋아야죠. 그러면서도 그게 완전해질 수 있나요? 내가 이제 좀 야 자식도 다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내가 할 만큼 다 해서 야 이제 좀 편안하다 싶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의 문제 몸이 자꾸 아파지지요. 돈도 자꾸 이제 없어지지요. 점점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내 인생의 문제 다 풀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해요.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럼 이 해결하려고 길을 쓰다가 나중에 기력이 빠져 해결 못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살면서 있는 내 인생의 문제, 그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되나요? 그 해결, 그 분별로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분별의 구조 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무분별지를 딱 깨닫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뭐 이런 말 좀 저급하지만 한 방에 훅 해결된단 말이에요. 도노라 그래요. 도노. 요즘 사람들 한탕주의 막 한번 그냥 로또 한번 당첨돼가지고 로또 당첨된다고 해서 인생 한 방에 안 끝나요. 로또가 1조가 당첨된들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됐는데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막 비싼 거 잔뜩 사 먹다가 타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1조를 번들 내일 죽을 건데 어떡할 거예요? 1조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한탕주의가 아니라 진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 법문 열심히 듣다가 어느 날 많이 열심히 보이던 분이 한 6개월 어떤 분들은 2년, 2, 3년 제가 한 20년 마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2, 3년, 3, 4년만 안 보이다가 한 5년 있다가 또 보이기도 하고 한 3년 있다 보이기도 하고 한 6개월 안 보이다 보이기도 하고 짧으면 한 한두 달 안 보이다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다 공부하다가 현실의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막 헤매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나면 아 이제 내가 다시 마음 공부해야지 또 이제 마음 공부하다가 또 이제 자식 문제 있으면 또 몇 달 고생하다가 백일 기도도 하고 뭐 고생하다가 또 다시 이제 아 내 마음 정리했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현실의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그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건 뭐 현실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 마음 공부는 그 모든 복잡다단한 무수히 많은 그 문제들을 너무나도 심플하게 정말 너무나도 심플한 문제더라고요. 아,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이 인간 고의 문제가 나는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온갖 할 일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런 허다한 일들이 없더란 말이에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을 불국정토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경제학자가 돼서 경제를 바꾸고 정치인이 돼서 정치를 바꾸고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심플한 방법으로 이게 심플하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그런 허다한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모양의 세계니까 전부 다 모양이에요.
이거 하나를 논문을 쓰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처럼 전부 다 모양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거 해결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 그건 허망한 생각이 만든 쓸데없는 허망 분별의 세계였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전체가 전부 다 분별했다라는 것을 탁 한번 문득 자각하는 것, 그것을 통해 문득 쉬게 된다, 이런 표현 불교에서 하요. 문득 한번 쑥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문제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문득 한번 쉬어진단 말이에요. 쑥 내려간단 말이에요. 턱 밑이 쑥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만한 통에 물을 붓는데 바늘 하나 있으면 찔찔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통 밑이 그냥 쑥 빠져버리면 그 온갖 문제들 가득 부여잡고 있던 문제들이 쑥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죠. 현실의 모든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깨달아도. 그러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부딪혀서 해결하는 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뭐 현실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뭐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 본질적인 지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똑같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딱 구조는 똑같으니까. 선악의 문제, 여러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거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사상 철학자들이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야, 이건 절대 해야 되고 저건 절대 하면 안 돼, 무수히 많이 주장했고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종교가요, 예를 들어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계율이 있는 종교가 있고, 혹은 같은 종교라도 술 마시지 마라 라고 해석한 종교가 있고요, 또 다른 교파에서는 술에 과도하게 취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한 교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 교파의 성직자들은 마음껏 술 마셔요. 신도님들하고 마음껏 술 마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같은 경전을 이렇게 해석하면, 술 마시면 안 되라고 해석한 교파에서는 똑같은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절대 입에 대면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성직자가 자기가 몰래 술을 한잔 했다, 몰래 혼자서 신도님들에게 말 안 하고 혼자 술을 한잔 마셨는데 속을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죽고 나서 지옥 갈까봐. 그분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위대하신 그분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마셨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마시지 말라고 해석한 게 옳은가요? 마시라고 해석한 게 옳은가요? 이게 다 이런 차이 아닌가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종교 시설에 와야 된다. 초하루나 뭐 일요일 날이나 이런 때는 반드시 와야 된다. 안 오면 그건 죄다. 라고 교리에서 주장을 딱 한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가면, 한 달에 한 번 안 가면 찜찜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을 느끼면서 나는 잘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심지어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있는 그 가장 위대하신 그분께 나는 지금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가야 된다는 거 누가 정했을까요? 저기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분들께서 그런 걸 정해놨을까요? 그런 모양의 세계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규정과 방침을 만들어놨을까요? 이게 사람이 한 거잖아요. 다 사람이 한 거예요. 거기 끌려가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끌려 들어가지 않아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현실에는, 그죠? 뭐 이제 이런, 아까 이제 술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 불교는 어떤가요? 불교는 술 먹으면 안 되나요? 먹어도 되나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장병들을 위한 5계에 대해서 이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랬고, 맨 마지막에 술 마시지 마라를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술에 취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느 불교 성전에는 술 마시지 마라라고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래 군 장병들 법요집에는 술에 취하지 마라라고 써놨어요. 아, 이것부터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종교가 딱 정해진 세팅,
그분께서 절대자가 세팅한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게 진리일 거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 뭐 문자주의 이런 걸 따진다면, 문자 그대로 진리라면. 근데 불교에서 왜 이렇게 지멋대로 융통성 있게 해석할까요? 그 정해진 게 없어서 그래요. 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라고 하지만 계율을 지키라고 얘기를 다 뻔하게 5계를 지키십시오 하고 하나하나 설명 다 해줘 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해놓고 지금까지 시큰 지키라 해놓고 지키라는 얘기는 방편이 있단 말이에요. 방편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합니다 하고 출세 진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분별지에 대한 얘기.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키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절름발이와 같다.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 계율을 잘 지키면서 계율에 이렇게 잠깐 의지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계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가르침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를 사참회라고 해서 현실에 하나하나를 참회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놓고 거짓말한 거 참회합니다. 살생한 거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거 참회합니다. 시박참회 하나하나 하라고 지키고 시켜놓고 그 방법까지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 하면서 막 절도 하라고 시키고 온갖 참회 방법 다 얘기해 놓고 나서 또 가서 뭔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참회는 따로 있다? 그건 사참회, 현실적인 참회고 진짜 참회는 이 참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참회는 뭐가 이 참회냐? 참회할 게 본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본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게 진짜 참회다. 선악이라는 그 틀에서 완전 노연하는 것, 그게 진짜 참회다. 그게 걸림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누가 몰래 알코올을 한 방울 탔어요. 이걸 먹으면 죄가 되고 안 먹으면 죄가 안 된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후 불식하니까 오후에는 안 먹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오후 불식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인도는 너무 더운 나라잖아요. 막 크게 활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나 수행자들은 더욱더. 그럼 먹고 앉아서 좌선하고 하니까 너무 더운 나라니까 운동도 많이 하지 않으니까 크게 소화가 안 되니까 맛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인도에 있는 스님하고 같이 며칠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 스님이 오후 불식한 데서 처음엔 되게 존경스럽게 봤는데 저는 오후에 밥을 먹는데 그 스님은 안 먹겠다 그래서 야 우리 둘이니까 괜찮아 먹으라고 그랬는데도 아니라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뭐 그래도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 그랬더니 저는 이게 마실 거만 먹겠다는 거예요. 마실 거는 허용된다고. 차라리 밥을 먹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마실 걸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그 마실 게 이제 그 저거죠. 인도에 가면은 곳곳에 이제 막 바나나니 무슨 과일들 오렌지니 이런 것들 막 통으로 갈아줘요. 통으로 간 과일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더울 때 너무 오래 걸어 다니면 먹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이제 계율도. 옛날 큰 스님들은 시장 통해 다니면서 시장에서 시장 계시는 분들 막걸리 드시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막걸리 먹고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제했다 그래요. 동사섭. 좋게 말하면 동사섭이란 말이에요. 동사섭. 그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걸 먹으면서 같은 일을 같은 행위를 하면서 같은 동사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을 섭수해서 구제한다. 하는 거거든요. 유마경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창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창녀 집에도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깨달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말 그대로 진실을 얘기라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가 그렇게 따로 둘로 나뉘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제가자니까 거룩하지 못한데 저 산속에서 풀만 드시면서 농산일 하시고 참선만 하고 그냥 몸에 좋은 건강하고 깔끔한 음식만 드시면서 술, 담배 입에 안 대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은 거룩하실 거라는 이제 이미지, 삶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세간에서 먹을 거 다 먹고 이래 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아 라는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현상세계에서는 맞아요. 현상세계에서는. 현실의 법계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진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둘로 차별되느냐, 그 거룩함이 그런 데서 나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본연 청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뭘 먹고 안 먹고에 따라,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에 따라 청정하냐 청정하지 않느냐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계율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청정함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청정함은 본연 청정이에요. 한 번도 청정함에서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청정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진짜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불교에서 출가 정신은, 출가 정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출가는 형식적인 겉모습 출가, 겉모습의 출가는 사회적, 제도적 출가인데, 진짜 출가는 뭐냐면 심출가인 거예요. 출가 정신이 진짜 출가인 거예요. 어떤 게 출가 정신일까요? 청정한 것을 청정승이라고 부르잖아요. 청정한 걸 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 본래 청정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을 스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혹은 본래 청정이라는 이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을 수행자, 승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수행자인 거예요. 지금은 정말이지, 현상세계로 봤을 때는 이것을 입었느냐, 헤어스타일을 바꿨느냐에 따라서 스님이냐, 속이냐가 겉으로 봤을 땐 주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보는 또 다른 눈, 부처님 요 위에 이게 또 다른 눈이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지혜의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으로 본다면, 절집안에도 속인들이 있겠죠? 머리 깎은 속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제가자분들 사이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머리 기르고 할 거 다 하지만 청정한 스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정한 출가 정신을 입고 사는 분들이 당연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술을 먹냐 안 먹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율 하나하나의 조목 하나하나를 지켰냐 어겼냐 거기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지범불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지키고 범하는 게 둘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것을 깨닫는 게 마음공부예요. 그러나 방편으로서 현실에서는 처음에는 내가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 스스로 중생이다 보니까 선하게 내 스스로 끌려다니잖아요. 내 스스로 죄를 짓고 나면 찜찜하잖아요. 양심에 어긋나 가책을 느끼잖아요. 내 스스로 청정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면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철저하게 계율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한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나쁜 짓 하지 않고 말, 생각, 행동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가능하면 삿대고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살생, 도둑질, 사음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불망어, 망어, 악구, 양설, 기어 같은 그 삿된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애여 이런 말을 좀 하고, 탐진치 삼독에 찌든 그런 마음은 좀 내지 않고, 그 청정한 마음을 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왠지 모르게 떳떳하고 뿌듯한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을 때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공부하면서도 떳떳해요. 내 스스로 떳떳하는 마음이 들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율을 처음에는 좀 지키는 게 필요해요. 계율을 제가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계율에 우리가 종속되어서, 계율의 노래처럼 계속 계율에 머물러서 있으려고 계율을 공부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율에서부터도 자유로운, 자유롭지만 계율을 어기지 않아요. 막행막식하고 살지 않아요. 자유로우면서도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한단 말이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움직이고 쓰매, 뭘 몸으로 무엇을 하든 말로 무엇을 하든 생각으로 무엇을 하든 움직여 쓰매 막힘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거예요. 제약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했다고 뿌듯해하거나 복을 지었다고 해서 내가 막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하고 그러지도 않고,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막 찜찜해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설사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법문하려고, 좋은 일 하려고 오다가 차 밑에 개미를 수십 마리 죽였다. 그건 좋은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물 마시다가도 수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이면서 끊임없이 살려요. 우리 삶 자체가. 말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이 이 사람에게는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와 요즘 보기 좋다, 와 얼굴이 아주 보기 좋다, 단지 이 말을 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받아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지?
네, 살쪘단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생각과는 다르게. 그리고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자기가 특정 부분에 어떤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부분, 어떤 특정 부분에 예민한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얘기하다 보면 남들은 이 얘기했을 때 듣기 좋아할 사람, 좋아할 건데 저 사람은 그 얘기하면 너무 큰 어떤 수치심을 느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우리는 죄를 진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짓는 지음과 동시에. 제가 똑같은 설법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통쾌해하는 부분을 어떤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너무 괴로워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발끈하면서 난리를 치는 분도 계셔요. 예를 들면 뭐 수행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이런 말 있잖아요. 이때 위험한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를 가져다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한 말도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반드시 종교단체에 가야만 된다. 그걸 곧이곧대로 진리라고 믿느냐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우리들은 좀 자유로워지겠죠? 예를 들면 아 그렇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내 일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야 되나? 자유롭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니까. 내가 있는 절에서는 불교에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몸. 이게 법당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불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자가 스승님 밑에 있다가 이 스승이 바른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서 스승님 저 좀 만행 좀 떠났다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휙 갔다가 한 1, 2년 있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스승을 모시고 사는데 스승 등 이렇게 때를 밀어주다가 이 제자가 스승한테 이 제자는 이미 갔다 깨닫고 온 거예요. 자기 스승은 깨우치게 해주고 싶은데 괜히 또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등을 이렇게 밀어드리다가 몸은 거룩한 장엄한 불당인데 이 안에 부처가 없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제자가 스승한테 이놈이 미쳤나 이게 눈동자 쳐다보니까 왜요? 쟤 뭐라 그랬어요? 이러고 이제 슥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툭툭 한마디 던지는데 인마가 옛날이랑 달라졌단 말이에요. 몸은 거룩한 불당인데 그 안에 부처가 없다. 이 몸을 불당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법당이에요. 자기가 부처예요. 자기가 부처. 근데 자기가 부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부처가 없구나 했지만 사실은 부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안경알이 부처면 우리는 안경알을 맨날 통과해가지고 세상을 보면서도 안경알은 관심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안경알에 의지해서 세상을 보면서도 보이는 모양, 세상 모양 이것만 쫓아다니니까 항상 우리는 이 안경알을 거쳐서 세상을 봤잖아요. 항상 세상을 보는 그 자리에 부처가 있었단 말이죠. 진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진실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것 뿐이에요. 진리가 없었던 게 아니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완전한 부처라는 거예요. 스님, 부처님은 스님처럼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스님은 왜 삶은 완전하다랍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부처님은 삶은 고라고 하셨어요. 삶은 고니까 그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 이게 진리 아닌가요? 스님 그 말은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부처님은 삶은 고라고 하셨나요? 무상과 무아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삶은 일체 계고예요. 그런데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삶은 일체 계고가 아니라 열반 적정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일체 계고예요. 깨달은 자에게는 열반 적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본래 있던 열반 적정이. 저는 제가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고 할 때는 법의 자리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법의 자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중생의 어리석은 분별심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분별지 입장에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으면 틀린 말 같이 느껴지죠. 이런 말에도 발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말하는데 또 발끈해요. 아주 기분 나빠해요. 삶은 고라고 하면서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는 말을 더 좋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저 양반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내가 공부하던 입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스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막 발끈하는 업이 아직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공부, 내가 정말 한번 공부해 보겠다는 입장에서라면 뭘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불교와 전혀 다른 불교를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나와가지고 유튜브 틀면 맨날 나오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왜 맨날 저렇게 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님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 처음에는 저놈이 절에 지금 신자 떨어진 소리 자꾸 저렇게 하고 있네 싶어서 막 화가 나다가,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아닌 얘기를 자꾸 하지?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지.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나다가 이상하게 자꾸 나도 모르게 욕하면서 듣다 보니까 뭐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내가 지금까지 전혀 내 감 잡지 못하던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가능성을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마음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얘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공부할 수 있어요. 그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마음을 열고 공부하는 것. 내가 아는 게 전부야 라고 해서 딱 굳어버리면, 거기 딱 사로잡혀버리면 공부 못해요.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저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했을 때예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완전히 부정했을 때 비로소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딱 쥐고 있는 동안은 안 돼요. 모든 걸 다 몰록 내려놔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용기예요. 이게 지혜고. 우리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머리는 지금 자꾸 아니야 아니야 해도 가슴의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 자리로 내가 이걸로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탁 돌이키는 그 회심의 순간이 있어요. 첫 번째 돌이킴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흐름을 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막 법문 들으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렸어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내가 공부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일단 내가 사기당하는다 생각하고 탁 내려놓고 그냥 한번 공부해보자. 물론 이럴 때까지는 뭐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 믿음이 없으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공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시죠? 그 불교는 되게 위험한 종교예요. 옛날부터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역사 속에 보면요, 불교에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거된 일들도 야사에서는 종종 있었어요.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지금 같은 시대는 이제 깨어있는 시대니까 이런 얘기를 막 이런 데서 해도 괜찮은데, 옛날 같은 시대에서는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 세상은 정확히 선악을 딱 나눠놓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 당시 세계는.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은 선악 그런 게 본래 없어. 계율 지키고 범하는 게 둘이 아니야.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하면 왠지 이거 시대를 파탄하는 것 같고 막 국가를 뒤집으려는 사람 같고 사회 질서를 막 무너뜨린 사람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자상승 얘기 들어보셨죠? 스승과 제자 간에 은밀하게 상승해 왔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전등한다 그러잖아요, 전등. 법의 등불을 내가 제자에게만 호토로 전한다, 이런 말을 써요. 호토로 전한다. 단전 이러죠? 무슨 단전이더라? 호토로 전한다. 오로지 이 법 하나만 전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딱 한 사람 제자 1조가 2조에게, 3조에게, 4조에게 믿을 만한 제자, 이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가 일단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근기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 말을 전혀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얘가 그걸 알아들을 만한 근기가 되는가. 내가 정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믿고 내가 하는 말을 공부할 만한 근기가 됐나, 준비가 되었나를 오랫동안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게 행자 기간이에요. 오래오래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에게는 내가 알려줘도 되겠구나 할 때 그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사가 예를 들어 달마가 양무지에게 설해도 전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설해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휙 잠적해버렸어요. 이제 강 넘어가가지고 야, 이것을 누구에게 설할 수가 없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좌절했단 말이에요. 그 해가가 찾아왔는데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해도 달마는 벽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이 내리는 어느 날 해가가 자기 팔을 잘라가면서 자신의 정말 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줬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하고 법을 전했단 말이에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펴서 쓰듯이 살짝 힘이 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처음 깨닫고 나서 와, 이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전한다? 전할 수 있을까? 전하는 게 가능할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말로 이 무음별지를 분별의 도구인 언어를 가지고 전한다? 이게 가능할까? 이걸 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낙처, 이 마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부처님도 고민했단 말이에요. 이거 부처님과 비교해 죄송하지만 제가 유튜브 한 7, 8년 전에 유튜브 채널은 만들어 놓고 조금 쬐끔쬐끔 이렇게 올리다가 안 올렸어요. 그러다 최근에 본격적으로 올린 게 한 3년 전부터 올렸거든요. 올려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부딪혀보자, 시험해보자,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시대가 바뀐 것 같다. 처음에는 좀 부딪힌 것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첫 한 1년 차 때는 온갖 말들이 많았어요. 많이 들려오고 몸조심해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너 진짜 용기 있다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위트위트하다 소리 들어가면서, 그게 저 불교계에서 용납이 될까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게 이 법이 이런 거예요. 이 불이송 보세요.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잖아요. 딱 봐도 위험한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냥 우리는 그냥 원래 불교가 이런 거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듣는데, 많이 들어본 거니까 우리 익숙하니까 그냥 듣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위험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잘못 들으면 어떻겠어요? 막행망식하면서 사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어요? 야, 계율을 지키고 어기는 게 별 불이 아니라더라. 막행막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안목이 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나야 사실 이게 이해가 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이법은 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고, 내가 분별심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또 분별심 입장에서 심지어는 막 대들고 따지고 싶은, 화가 나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욕바람이라 하면서 참으면서 뭐 그런다고 저한테 뭐 대들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 뭐 싸우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한번 듣게 되면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듣다 보면 이게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화가 돼요. 하나하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한 몇 개월 듣다 보면 질문이 너무 많을 거예요. 막 그것도 화나는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싸우자고 와가지고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딱 입 닫고 한 6개월만 듣고 나면 거의 질문하러 안 올 거예요, 아마. 당연히 안 올 거예요. 대부분 스스로 해결 다 되니까. 너무 그것도 억지로 머리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네. 맨날 뭐 당연한 얘기, 뻔한 얘기만 하고 있네. 뭐 저렇게 되게 할 수 있겠네. 저렇게 되게 할 수 있겠네. 아, 오늘은 좀 방편을 좀 세게 쓰네.
그 혼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부는 움직이고 씀에 막힘이 없으니 계율에 제약받지 않아요. 계율에 제약받지 않아요. 계율을 지키고 범하는 것이 본래 생겨난 바가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저 계율에 묶이는구나. 계율을 지키고 범하는 것 이게 본래 없어요. 본래 생겨난 바가 없어요. 계율을 지키고 범하는 것이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길가에 사과가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사과가 떨어져 있어요. 그냥 내가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다 먹고 나서 마지막 한 입 씹고 있는데 와서 누가 자기 거라고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도둑놈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길이 있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 땅이 내 개인 땅이야 하면서 지나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내 창문 열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얼마나 안쓰러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자기 땅일 수, 자기 땅이겠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럼 그거를 사람들 못 지나게 하려고 사람들 지나갈 때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세차를 하려고, 뭐 이게 자기 혼자 하는 세차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가끔 한 번씩은 이게 뭐죠 이렇게 비누칠 안 하고 이게 동전 세차기도 너무 엄청 비싸요. 굳이 이거 안 하고 한 번씩은 그냥 물로만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가? 아니, 물로만 한번 하고 이렇게 나갈라 그랬더니 막 그 번개같이 사장님이 달려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욕을 먹을 일인가 싶을 정도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이럴라면은 오지 말라리면서 빨리 동전 넣으라고, 동전 넣고 비누칠 하라고 하면서 이거 비누칠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 이거 뭐지 싶으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화날 일을 했나 싶어서 비누칠해서 이렇게 씻었어요. 씻고 나서 나중에 물로 하면서 뭔가 좀 안 좋은 분 닦으려고 이렇게 이게 좀 닦으니까 또 쫓아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여기다 차를 대놓고 닦지 말라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그 집을 검색해 봤더니 그 댓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집 절대 가지 마라 뭐 이런. 그럼 이제 그 사장님은 사람들이 커서 뭐 닦을 때마다 물만 뿌릴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서 뛰쳐나오는 거겠어요. 저 사람 너무 안타깝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저 마음을 좀 없애주고 싶은데 없애줄 도리가 없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한다고 듣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50보 100보지 우리가 모두가 그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딱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사람은 이러면 안 돼, 저래야 돼.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되고 저래야 돼 하는 그런 게 딱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딱 정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만 그 어떤 버튼 같아요. 자신 화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화가 나올 수도 있죠. 특정한 행동만 보면 막 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자신이 허망하게 무승자박으로 누구도 묶은 사람이 없는데 자신이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옳다 저건 그러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지켜야 된다 저건 절대 범해선 안 된다 뭐 이런 자기식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계율인 거예요. 옳고 그른 딱 틀 그게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거에 누가 어긋나 버리면 막 화가 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키고 범하는 게 본래 생겨난 바가 없어요. 왜? 선악이 본래 없기 때문에. 선악이 본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 아닌지 어디까지가 생명을 죽인 거고 어디까지가 생명을 죽이지 않은 것인지 숨 쉬는 것도 이미 생명을 죽인 걸 수도 있거든요. 길을 걷는 것도 생명을 죽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로 옛날 사람들처럼 길을 걸을 때마다 지팡이를 툭툭툭툭 치면서 툭툭툭 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건지 요즘에는 다 아스팔트라 칠 도도 없는데 이 친다고 해서 개미를 안 바빠 죽일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음식 하나 먹는다? 음식 하나 먹을 때는 그 이면에서는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이런 뭐 대량 생산? 뭐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는. 식당 가서 밥을 하나를 사 먹어도 그 속에 담긴 엄청난 그 밥과 반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수십, 수백 개의 나라에서 다양한 것들이 막 가공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이 오염됐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농약들이 쳐졌을 것이고 그 속에 생명들이 죽어갔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공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공생하면서 내가 저들을 살려주고 있고 저들이 나를 살려주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내 밥 한 끼 먹는 것도 수많은 존재들이 죽어가야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또 나 또한 죽고 나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걸 통해서 나도 또 세상에 이걸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화장실 가고 대소변 보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들어온 것들을.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주고 또 자연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공기를 내뿜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 한 끼를 만들어주고 있듯이 우리도 또 언젠가는 내 존재를 바쳐서 그들을 살려줘야 될 때가 또 있을 것이고 그거는 죽었다고 해서 처절하고 괴로운 상황이고 살렸다고 해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거나 태어나는 일은 즐거운 일이고 죽어가는 일은 괴로움이거나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생 인연멸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연기의 법칙이에요. 연기법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건 그냥 그러할 뿐이에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인연생 그게 태어남이에요. 인연멸 그게 죽음이에요. 끊임없이 인연생 인연멸로서 생멸이 반복되고 있어요. 매 순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라면 우린 다 절대적인 죄를 진 사람이에요. 다 지옥 가야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이 죽였겠어요. 우리 이 한 몸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살면서. 그냥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를 죽이는 걸 그 기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무수히 많은 날벌레들이 차로 달려들어서 뛰어들어서 죽고 있어요. 이렇게 범한다, 계율을 지킨다 이게 있으려면 선악이라는 반드시 지켜야 되거나 반드시 범해야 되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선악이나 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인연 따라 이곳에선 선인 것이 저쪽에선 악이 될 수도 있죠. 많죠. 그런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선이거나 조건 따라 악이 돼요. 선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누군가에겐 선인데 누군가에겐 똑같은 행위가 악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긴 선인인데 저기선 악이 될 수 있고 여기선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반대로 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온 우주 전체가 나를 살리고 있어요. 지금 공생. 우주법계 전체가 연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나를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까 제가 밥 한 공기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 하나에 그 안에 조미료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있겠고 그 조미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정과 그 속에 담겨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조미료 같은 거 보면은 하나하나가 막 유럽에서 온 거, 뭐 아프리카에서 온 거, 뭐 남미에서 온 거, 별별 나라에서 온 온갖 조미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걸 따져보면 나라로 따지면 아마 수백 나라 이상이 그 안에 담겨있을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이 안에 담겨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어쩌면 우주 전체가 여기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밥 한 공기 속에. 7천원짜리 백반 하나 속에. 그런데 그러한 밥을 우리는 평생토록 내 나이만큼 하루 세 끼씩이나
먹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식과 오늘 치맥 한잔 할까 하고 맛있는 치킨과 맥주를 먹을 때 그 이면에서는 그 닭들이 10년씩 살 수 있는 닭들이 7년 8년 살 수 있는 닭들이 한 달밖에 못 된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항생제, 호르몬제 막 온갖 주사들을 맞아가면서 한 달 만에 종합병원이 된대요. 닭들이 한 달 만에 종합병원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살 수도 없는 몸이 돼서 비틀비틀 거리는데 몸은 뒤룩뒤룩 쪄 있어요. 왜? 잔뜩 찔 수밖에 없는 주사를 자꾸 맞춰놓으니까. 그래 맞춰놓으니까 이게 종합병원이니까 이걸 어쨌든 그래되게 하면 안 되니까 또 항생제를 맞춰요. 오염되지 말라고. 그런 거를 잡아다가 한 달 만에 잡아다가 너무 비참한 얘기 죄송한데 한 달 만에 잡아다가 그거를 또 맛있게 해야 된다고 곳곳에 이게 맛있는 양념이 배야 된다고 뭐 주사를 가지고 심지어 그런데 주사를 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날 저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토마토 작은 방울토마토를 누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엄청 단 방울토마토래요. 와 이게 먹어보니까 이게 방울토마토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단 방울토마토가 있대요. 그래서 와 너무 맛있다 이러고 먹었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어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스님 그거 이거 뭐 하여간 그렇게 만드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대요. 그 인위적으로 뭐 수박 같은 것도 오래 생생하게 보이려고 거기다 그 부분에다가 뭐 약 같은 거 치고 더 생생하게 보여야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상추도 그런다는 거. 상추 같은 건 금방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시들지 않아야 되니까 시들지 않는 또 약도 쳐야 되고 이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못 살아요. 제가 옛날에 환경 이런 공부했다 보니까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20년 전에는 그때 막 이런 걸 보면서 분노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어야지 하다 보니까 가운데 연구해서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산에 있는 것밖에 뜯어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안 그래요. 그냥 뭐 다 먹어요. 있는 거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진 거 다 먹는데 그거 하나하나 따지란 얘기 아니에요. 따지면 못 살아요. 그냥 같이 오염된 세계 속에 그냥 같이 동사섭하면서 같이 오염되면서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어떤 그 이면에는 그렇게 그런 다양한 어떤 삶의 사연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어요. 단순하지 않은. 그 어쨌든 그렇게 처절하게 수많은 생명들이 내 한 끼를 위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눈부시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감사한 일들을 우리는 매 끼니마다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 나이만큼 얼마나 많은 생명의 존재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죽어갔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자꾸 자기만 나만 내 거, 내 돈, 내 지위, 내 권력, 내 거 이러고만 산다는 건 정말 할 짓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온 우주로부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매 순간 받고 살아온 공기만 없어도 우린 바로 죽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이 온 우주법계에 무수히 많은 모든 것들의 도움, 크고 작은 모든 존재가 나를 도왔다니까요. 그 놀라운 도움에 눈물 나도록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스님 제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산 건데요? 나 그 돈 벌려고 고생했는데요? 그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돈 번 게 아니에요. 삼성그룹 회장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갤럭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그 사원들과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취직한 그 공부했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초중 고등학교에 학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실어 나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노력과 삶 전체가 녹아 있어야지만 그거 하나를 발견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발명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온 우주 전체에 놀라운 감동과 감사함이 다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살다가 누구 한 사람을 도왔어요? 뿌듯할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남들 힘든 사람을 돕고 복을 지었어요. 그 뭐 대단하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아닌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공생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를 도우면서. 내가 도움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한 끼를 먹는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도움이겠어요. 그렇게 이 아름다운, 뭐랄까, 이 세상을 눈부시게 감사하고 감동적인 이 신비로운 세상을 이렇게 너무 심심하게 사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본질을 본다면 나쁜 놈도 없고 좋은 놈도 없어요. 그건 자기 분별 속에 있지.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자기 분별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에요. 분별 속에서는 물론 그게 있지만, 그리고 분별 속에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인과응보로 응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놈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혔으면 여러분들이 손에 피 안 묻혀도 인과응보가 현실의 법칙이, 이 현실 세계의 법칙이 인과응보의 법칙이거든요. 그 연기적인 법칙이 알아서 그 사람을 시궁창으로 처박게 할 거예요.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연법에 그냥 내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당한 게 있죠, 물론. 아니, 저도 당한 거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분노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근데 굳이 분노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받은 게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끊임없이 이 어머니 돼지가 이 우주 전체가 나를 감싸 안아 포옹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심지어 남들이 나를 욕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사실은 사람이 칭찬만 필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돼지가, 저 신께서,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칭찬만을 해가지고 오냐오냐만 해서 키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약하게 커요. 화초, 온실 안에 화초처럼. 때로는 이 진실이, 진리가 우리를 위해서 욕을 보내줄 수도 있고, 절망을 보내줄 수도 있고, 좌절을 보내줄 수도 있고, 상처와 아픔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 균형 잡힌 방법이거든요. 인과가 일어나는 이유이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방법만이 아니라 나쁜 방법, 모든 동원을 총동원해 가면서 나를 일깨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나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삶 자체가 진리로서. 색, 즉, 시, 공이라 그러잖아요. 색, 이 현실 세계의, 모양의 세계, 현실의 세계가 그대로 공의 세계라니까요. 그대로 진리의 세계라니까. 지금 여기서 여지없이 진리라니까요. 나를 돌봐주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 나를, 내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를 돌봐주는 사람만 사랑과 자비가 아니고, 나에게 욕해주는 사람도 사랑과 자비라니까요. 좋은 일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이 지금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지금 이대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선, 악이라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있는 이대로예요. 거기는 뜻이 없어요. 좋거나 나쁘다라는 건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어요. 선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 일어날 뿐이에요, 삶이. 지금 나만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얘가 살고 있는 독특한 이 우주의, 온 우주 전체에, 온 우주 전체일 거예요. 저 안드로메다 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온 우주 전체에 지금 여러분 같은 방식대로 10대를 보내왔고, 20대를 보내왔고, 30대, 40대를 보내와서 지금 이 남편과 이 자식을 키워가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온 우주 전체 나밖에 없지 않나요? 이런 건 두 번 다시 그 누구도 경험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나 하나가 해야 할 몫이 어떤 몫일까요? 그 삶을 사는 거, 그러한 온 우주 단 하나밖에 없는, 어쩌면 절망적일 수도 있겠지만 내 분별에서 봤을 때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아닌 사명이에요. 사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말로 한다면. 그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분별이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한다면, 방편으로 한다면 부처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처가 선택한 삶이에요. 부처가 다양한 삶의 경험을 수확한단 말이에요. 한 분 한 분 개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얼마나 다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지금 이 인생밖에 경험 못 하거든요. 이 인생을 100% 경험해 주는 게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전부 다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서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난 이렇게 살기 싫어. 난 저렇게 살고 싶어. 난 저 사람처럼 돈도 더 벌고 싶어. 난 이거 싫단 말이야. 이 아파트 싫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 싫단 말이야. 내 남편 싫단 말이야. 이 몸뚱아리 싫단 말이야. 이 외모 싫단 말이야. 이거 아프고 병든 시들시들한 이런 몸 싫단 말이야. 하면서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남들의 삶을 기웃거리니까 그거는 그 남들의 삶이 바로 내 삶이에요. 나는 지금 주어진 이 부처로 100% 살아주고 그 사람은 그 부처로 100% 살아주는데 누가 그것을 수확해, 이런 지저분한 방편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 누가 이걸 수확해 가겠어요? 오로지 하나의 일불승, 하나의 부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다니까요. 대기대용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한 살림을 살고 있어요. 한 살림,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이걸 살고 있어요. 각자 이게 자기 다 특공대원들이에요. 부처의 삶을 사는 독수리 오용제들이에요. 어벤져스들이고 부처 어벤져스라니까요. 저마다 어벤져스마다 자기의 미션들이 있잖아요. 뭐가 자기 미션이에요? 그 뭔지 뭐하러 찾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미션인데 이렇게 사는 게 100%인데 지금 이렇게 100% 살고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나라는 부처가 부여된 이 삶을 100%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근데 그건 이미 100% 언제나 완성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중계방송하지만 않으면 난 이런 거 싫어요. 비교하면서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면서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저 사람 내가 멋있어 하는 저 사람의 삶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윤회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전생에서 이생으로 윤회했다가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한다? 이 사람이 내 윤회예요. 전부 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저의 윤회이고 부처님의 윤회이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옆에 사람처럼 살 수 있고 과거 전생에 저렇게 살았고 이 전체가 나의 윤회라니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 윤회가 따로 있어요. 일불승이는 이걸 법화경에서 일불승이라 불러요. 오로지 하나의 부처라는 이것만 우리는 타고 갈 수밖에 없다. 성문연각 보살승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다 각자 다른 각자 자기 배를 타고 부처의 자리에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두가 결국은 일불승의 하나의 배를 타고 가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부자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나는 지지리도 가난한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고 그게 다 일불승이라니까요. 똑같은 부처의 배예요. 모양으로 보면 다르죠. 근데 모양은 인연생 인연멸하는 인연 가합, 가짜로 합한 거라 진짜가 아니에요. 모양은. 외모? 이건 아니 병원 가서 뜯어 고치기만 해도 바뀌는 건데 이게 뭐 그래 진짜겠어요. 실제로 병원 가서 뜯어 고쳤는데 몰라보게 이뻐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 거 하면은 또 그게 100%가 아닌 게 나는 몰라보게 사진을 김태희 사진을 가져가서 바꿔주세요. 5천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인해서 바꿨는데 와서 보니까 김태희가 아닌 거라. 최선을 다했지만 삑사리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괴물같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TV에 가끔 나오대요. 너무 한 몇십 번씩 성형수술해가지고 괴물같이 된 사람. 그렇게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겠어요. 그리고 그게 성형수술 해가지고 인생이 확 바뀐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 좋게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형수술해서 그래 된 게 아니라, 성형수술을 해도 자기 인연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 인연이면 그렇게 안 바뀌겠죠. 아무리 성형수술을 했어도. 근데 성형수술을 안 했어도 바뀐 인연이면 성형수술을 해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바뀐 건데 자기는 마침 그때 성형수술을 해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율을 지키고 범한다, 이게 본래 생각한 바가 없어요. 죄의식 사로잡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내려놔도 돼요. 참회하고, 현실에서는 사법계에 참회하고 입법계에 참회하고 해서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이대로 아름다웠어요. 어릴 때 했던 그 엄청났던 실수들, 그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좌절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게 되돌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것으로서 완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반성하고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것은 괴로웠던 과거가 아니라 그걸 통해 나는 깨닫고 배운 거기 때문에 나는 한 단계 나아진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바라는 거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죄를 지었더라도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참회해서 더 나아지는 것, 그거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종료됐단 말이에요. 졸업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가만히 보면 자기가 뭔가를 엄청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뜬금없이. 그럼 그걸 해야 될 때인 거예요. 막 그 분야가 막 가슴이 뛰면. 근데 그거를 충분히 하고 나면, 어느 시 충분히 할 만큼 하고 나면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쳐다도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그걸 충분히 그걸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그 업장에서 이제 끝낼 때가 된 거예요. 그 삶에서 자꾸 졸업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만 계속 매여 있지 말고. 그럼 졸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학년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꾸 그 다음 학년 안 올라가려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이 일을 딱 졸업했는데 그러고 졸업하고 났더니 또 다른 일이 생겨났어요. 또 다른 인연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익숙하지 않던 일이라고 해서 자꾸 거부하고 싫어하고 안 하려고 도망치려고 하고, 뭐 도망치만 하면 도망쳐도 괜찮은데 이게 자기 인연이 오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도망쳐도 계속 해야 될 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한 서너 번 도망치다 봤는데 자꾸 된다. 야, 이거는 뭐 인연인갑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받아들여서 하면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충분히 할 만큼 해주고 나면 거기 졸업하게 돼 있어요. 제가 뜬금없이 옛날에 뭐 히말라야가 너무 가고 싶더라 했잖아요. 미쳤었나 봐요. 정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얘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병이 날 정도로 저 히말라야가 뭐라고 저걸 자꾸 그래 가고 싶지 싶었다니까. 그때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잊지도 않은 제도가 갑자기 만들어져가지고 저를 히말라야로 보내더라고요. 히말라야에서 잊고 싶은 만큼 충분히 잊고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마주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살다가 오니까 그때부터 한동안은 산도 끊었어요. 히말라야도 끊고. 히말라야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히말라야보다 못지않게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만물들이. 졸업한 거예요, 이제 히말라야를. 더 이상 막 굳이 갈 필요가, 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란 말이죠. 그게 어찌 보면 뭐 무슨 뭐 지랄 어쩌고 하는 법칙이다 뭐 그런 거였죠. 자기가 인연이 닿게 되면 그 인연은 그때 지금 내가 그걸 충분히 경험해 줘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럼 그걸 충분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졸업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만 학교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또 인연인가 보죠.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또 막 듣기 싫으면 또 한동안 또 딴 거 하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고. 지혜로운 자는 자의 행위는 행한 바가 없이 모두 공하지만 성문은 어디에서든지 늘 막히는구나. 대승보살은 육안으로도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는데 이승은 천안으로도 티끌에 막혀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성문이란 말이 나왔고 대승보살이 나왔고 이승이 나왔는데 이 경전 대승 경전들과 선어록 같은 데는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이승, 성문, 영각, 보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법화경에서 아까 일불승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법화경 일불승 사상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회삼귀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화경의 주요한 사상이에요. 회삼귀일. 우리나라가 신라시대 때 불연국토 사상이라고 있었어요. 신라시대는 불연국토다. 인도에서 아쇼카왕 때 이렇게 떠다 이렇게 아쇼카왕이 부처님 그 부처님을 가지고 절을 미처 못 만들어 가지고 이건 우리나라랑 인연이 없나 보다 해서 인연 있는 국토에 가서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십시오 하고 배에 띄웠다는 거예요. 근데 몇백 년 있다가 신라의 땅에 도착해 가지고 신라 그 지금 저 경주에 황룡사지 터에다가 그 부처님을 모시고 탑을 세우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힘으로 우리 부처님의 힘으로 그 삼국이 하나로 통일됐다 이렇게 해서 신라시대는 불연국토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래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직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땅이 바로 이 신라다. 그러니까 이게 신라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신라로 통일한 거잖아요. 그거를 회삼귀일 사상에서 모든 어떤 역사적인 전쟁을 일으키든 뭐가 있든 이 뭐랄까 이게 좀 선진적인 나라 이런 곳일수록요 그걸 그냥 일으키지 않아요. 뭔가 정신적인 기반, 사상적인 토대 그것을 바탕을 두고서 그 일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회삼귀일 삼승을 돌이켜서 하나 일불승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법화경의 회삼귀일의 가르침처럼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삼국은 하나의 통일신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삼귀일 사상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법화경의 주요 사상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해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을 통해서 승이라는 건 탈승자인데 고해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불교의 방편에서는 이 차 안에서 중생의 차 안에서 저 피 안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떤 배를 타느냐 다양한 배를 타고 갈 수 있다.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어떤 배를 타고 가도 된다. 그런데 이거 성문승이라고 이름 부른 이유는 성문승과 연각승은 뭐냐면요 보살승이라고 하는 대승불교가 만들어질 때 대승불교는 보살승이에요. 이 보살승인 대승불교가 즉 대승 큰 탈 것이라는 소리잖아요. 보살은 혼자 저 언덕에 혼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큰 배에다가 대승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같이 데리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보살승이 최고 아니냐 이게 대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부처님이 사실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부처님은 평생 공부해서 중생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부파불교에 있는 소승불교 하는 사람들 부파불교에 있는 그 당시 부파불교의 특징이 중생구제에는 관심 없었어요. 나라에서 부파에다가 다 돈도 대주고 다 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탁발할 필요도 없었어요. 국가에서 다 후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중생구제는 관심 없는 거예요. 부처님 열반 이후에 200년 넘게 부파불교의 시대가 있는데 그동안은 부파가 한 20개 가까이 나뉘다 보니까 누가 더 정통성이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정통성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고 진짜 교단이냐. 종파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울 날이니까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해서 더 많이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비달마 불교라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주석을 붙이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중생구제는 관심 없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는 관심 없고 혼자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교학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청정도론이니 구사론이니 이런 책들이 지금도 있는데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머리를 써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계속 연구만 한 불교다 보니까. 그래서 대승불교가 출연할 때 불교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부처님의 법문이나 부처님 법문의 말씀을 그냥 전해 들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들은 사람은 직접 들었지만 그래도
이 말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 경전이 막 그때 막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부파불교 처음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부처님 말이야 이러고 전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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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로만 전해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해들은 말을 전해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문, 법문을 통해 소리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성문승 이름, 이 말은 소승불교, 부파불교에만 빠져있는 진짜 부처님의 법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만 연구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깨닫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성문승 혹은 연각, 거기다 연각승이 나온 이유는 연각승은 연기법을, 부처님도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성문승이나 연각승 자체는 모자랄 게 없어요. 부처님도 연각승인데 어찌 보면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성문승도 그 제자들, 그 부처님 당시 제자들도 성문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법문 듣고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성문승, 연각승이에요. 사실은 원래 원뜻은.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성문과 연각이라는 것은 경전이나 어록에서 성문과 연각승이 나올 때 성문승, 연각승을 합쳐서 이승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의 탈승. 즉 이 성문승과 연각승은 어떤 비유로 나온 거냐 하면 폄하하는 용어, 부파불교 하는 스님들을 폄하하는 용어로 쓰여지는 게 이승, 성문승, 연각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성문승이나 연각승이 나오면 아, 자기 혼자만 깨달으려고 하고 중생구제는 관심 없고 이런 어떤 좀 부족한 수행자를 폄하하는 데 쓰이는 용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행위는 행한 바가 없이 모두 공해서 하되한 바가 없어요. 계율에 얽매이지도 않고 계율을 지키되 거기 얽매이지도 않고 내 지켰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범하더라도 범한 바가 없어요. 지킨 것도 없고 범한 것도 없어요. 자유롭단 말이에요. 지범불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범불이를 깨달으니까 지키고 범하는 게 둘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계율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해도 한 바가 없어요. 그게 진짜 계율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율을 범해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스님들이 하룻밤에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다는 건데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묻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 이런단 말이죠. 그 마조 스님인가요? 고양이를 한 마리 딱 들어보이고서는 동당 서당 있는 스님들한테 이 무슨 뜻이냐 하고 한 마리 일러봐라. 너희들이 깨달은 게 있으면 얘는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깨달아 한마디 할 수 없으면 얘는 지금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마디 못해서 이 자리에 얘를 고양이를 바로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얘기는 다 과장이 많으니까 하여간 진짜 쳤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랄까 이게 진짜 죽이는 거냔 말이에요. 실제 쳤다 할지라도, 아,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인데, 실제 쳤다 할지라도, 바른 깨달음의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는, 계율을 범해도 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켜도 지킨 바가 없고, 하되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깨달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강렬하게 어떤 인상을 풍겨주기 위한, 사람들을 강렬하게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옛날에 구지화상은 제자들이 올 때마다 손아를 딱 들어보였단 말이에요. 법을 딱 들어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지화상 밑에서 맨날 쳐다보던 동자가 구지화상이 없는데 어떤 스님이 와서 스승님 안 계시냐니까 아, 어디 가셨는데요? 이러니까 아, 호탕이네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서 귀가 푹 죽어 있으니까 동자가 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스승님 얘기하는 거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도가 뭐냐? 물어봤더니 동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가 깨달아 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동자 같은 소원을 보고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럴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직진심에서 보여주는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간절하나 간절하지 않느냐의 그 제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줄탁동시로 스승이 딱 바르게 알려주면 더 빠를 수 있겠지만 그 나중에 이제 스승이 와서 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아 스승님 제가 한 명 깨달아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그 칼로 확 잘랐다잖아요 손가락을. 막 실제 잘랐겠냔 말이에요 그걸. 뭐 스승은 그런 거 자르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도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막 고양이 목치고 동자 자기 제자 손가락 자르고
깨달은 도인들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충격요법이라니까요. 충격요법. 그런데 성문은, 이게 어리석은 수행자의 소리예요. 성문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수행자는 어디에서는 늘 막혀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스님들은, 저도 어릴 때 뭐 그랬지만, 공부하는 스님들은 내 막혀요. 내가 오늘 마음이 찜찜해요. 맨날 찜찜해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항상 내가 계율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막 맞춰보고, 이게 맞은 걸까 틀린 걸까, 계율에 어긋난 걸까 어긋나지 않은 걸까, 부처님 이걸 몰래 봤을까 안 봤을까, 나만 알고 있을까, 내 속마음도 부처님 읽고 계실까,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이거 내 들킬까 안 들킬까,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에 늘 맞춰보면서 죄의식에 시달리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우리는.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당당한 자기 부처가, 내가 절에 가기 싫을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마음대로 못 가요.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러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 죄야 하면 죄인 줄 알고. 그 얼마나 많은 거대한 이런 그 관념들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관념들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그런데 불교에서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진리야, 저기서 진리야 하는 모든 것들이 싸그리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관념일 뿐이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것만 진짜 하고 다른 거에 묶이도록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벗어남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래도 되는 존재라니까요. 부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누구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누가 털 달리고 막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갑자기 띵동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다 하든지,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당신 머지않아 죽겠다 하든지, 집안에 있는 사람 누구 한 명 크게 다쳐 죽겠다 하든지, 그리고 휙 돌아서면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잡는다니까요. 제일 쉽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만 잡는 게 아니고 우리만 잡는 게 아니라, 유명한 대학교 교수면 안 잡을까요? 대단한 회장님이면 안 잡을까요? 높으신 분들이면 안 잡을까요? 더 잘 빠져요. 제가 오랫동안 다양한 전해들은 얘기들이 많아서 말 잘 알아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말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뻔히 알고서 그걸 저장해서 써먹는 외도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들의 약점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파고들어가지고 돈 뜯겨먹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할머니들이 자기는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나서야 그게 사이비 외도인 줄 뒤늦게 깨달았다. 교묘하게 돈을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수백, 수천, 수억을 뜯어간단 말이죠. 끝끝내 거지가 될 때까지 다 뜯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도망칠 수가 없어요.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도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말의 권위예요. 근데 그 전부, 그게, 그럼 스님, 어떤 단체에서 그러면 그거는 상이고, 어떤 단체에서 그러면 상이 아닌 거죠? 전부 다르니까요. 불교조차 전부 다르니까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도 된다니까요. 그게 부처라니까요.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릇 상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하단 말이에요. 이쪽 단체 건 옳고 저쪽 단체 건 틀리고, 불교는 옳고 불교 아닌 건 틀리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거기에 묶여 있으면 다 틀린 거라니까요. 불교에서도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묶어두고서, 너 천도제 안 하면은, 이거 뭐 몇천만원짜리 천도제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부모님 큰일 난다. 그럼 후손까지 영향 미친다. 안 할 거예요? 두려워서 한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두려워서 한다니까요. 이거, 이게 전통 문화 막 이런 걸로, 예를 들어 뭐, 어디 사찰에, 아니면 뭐 이렇게 산신각이 있다. 그거 이렇게 오셔놨다가, 야, 이게 산신각이 굳이 뭐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산신각을 이제 우리 절은 산신각 없애야 되겠다, 없애자 이렇게 어느 스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때 막 난리가 났대요. 막 신도님이고 주변 스님들이고 뭐. 그 젊은 스님한테 스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이거. 이 산에 산신들이 노한다, 대노한다, 절 망한다 그러다가 난리 난다. 그러면서 막 그걸 실체적인 어떤 그걸 없애버리면 막 정말 난리가 나는 것처럼 산신이 노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난리를 하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막 그 전문가들조차. 그래서 이분이, 아니 그게 뭐 부처님 당시에서도 있었냐, 이게 조선시대 때 생겨난 거고 그게 뭐 그게 하나의 그림인데 뭐 그래 형상인데 뭐 그걸 그게 내린들 안 내린들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 이게 조금 흔들리고 위치 바꾸고 이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나름의 뭐 절차를 하고 뭐 이래를 해야 되고 한다. 나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동안 뭐 청소하면서도 하고 내가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막 했는데요. 그래도 그거 놔뒀으니까 괜찮겠지, 그거 없애면 큰일 난다 뭐 이러면서 온갖 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럴 법하지 않나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 같지 않나요? 두려워요. 심지어 여러분 나무 하나 잘라낼 때도 옆에서 사람들 한마디 합니다. 야, 그 50년만 넘어간 나무는 그 나무에 신이 산대, 정령이 산대, 함부로 비면 너가 죽어. 옛날에 우리 화장실을 이렇게 집을 헐 때, 화장실 헐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함부로 허는 게 아니다. 화장실을 함부로 헐다가 죽는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그냥 툭 하면 될 거를 기껏 다 해놓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 생각이고 관념이잖아요. 미신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미신이에요. 그게 다 상이란 말이에요, 상. 제가 그렇다고 미신을 완전히 깨뜨려라, 그거 다 쓸모없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그렇다고 공통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믿고 이러면 그거 믿어가지고 큰 문제 안 생기면 재미로 같이 믿고 그냥 뭐 전통의 일환으로 문화 전통으로 재밌게 그냥 같이 믿어주는 건 좋아요. 뭐 그 사람들이 수준 떨어진다 이렇게 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됐다, 그럼 두려워 떨지 말란 말이에요. 난 아니까.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해야 되는데 이날이 손이 강력하게 있는 날이에요. 내가 지금 북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북쪽으로는 7일 8일 된 날 가면 큰일 난다 그러거든요. 7일 8일 음력으로 7일 8일 끝나는 날에는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 그쪽에 반드시 귀신들이 애군 애끼들이 나와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나는 딱 보니까 7일밖에 날짜가 없어. 그럼 예를 들어 집안에 아내나 부모님이나 누가, 야, 이 7일, 8일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하자. 내가 보니까 뭐 9일, 10일도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7일날 가야 되는데 내 혼자 찜찜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놔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7일날 가도 된단 말이에요. 되는 정도가 아니라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다는데 손 있는 날 찾아다니는 게 좋아요. 이사비가 한 15만 원 정도 싸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이사비가 싸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상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뭐 싸게 다니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굳이 막 그런 거 다 쓸 때부터 이럴 필요는 없지만 막 그냥 딴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 불편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무조건 성들이지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미풍양속 좋죠. 그런 것으로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결정적으로 그 자리에 갔을 때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죠. 마음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머물되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응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다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준단 말이죠. 그러나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이 벌쳐졌을 때 거기 걸림없이 살 수 있는 자유로움이 나에겐 있다.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계율에도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 이 세상에 어떤 옳고 그름 정해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래놓고 불교에 다시 가두지 않아요. 모든 것부터 자유로워야 돼 해놓고 나서 불교에 와서 다시 가두는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불교라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넌 죽을 때까지 이 절 다녀 이게 아니에요. 바로 깨달았으면 하산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법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래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